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12월에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제품들의 소식들과 할인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 따뜻한 크리스마스까지 다가오고 있죠. 이미 여러분들의 주머니에는 총알들이 가득할 것이고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할지 고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뽐뿌를 드리기 위해 오늘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캠핑에 관심도 없었는데 이 제품을 보고 캠핑을 한번 즐겨볼까? 라는 생각이 든 제품입니다. 네이처 하이크 에어텐트 제품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서 겨울 캠핑들을 많이 준비하고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기에 그만큼 빠르게 텐트를 쳐야 하는데 이 제품이 딱 좋은 텐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고가 없어서 구하기 힘들다는 말들이 있는데 큐텐에서는 재고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타입이 6.3, 12 타입으로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각각 50만원 후반대, 90만원 초반대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호화로운 캠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텐트도 유심히 봐주세요. 혹시 구입하셨다면 이 제품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거든요. 게임패드라고 한다면 당연히 엑스박스 컨트롤러가 유명하죠. 그만큼 게임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신제품을 출시하여 지금은 신형 4세대 컨트롤러까지 출시했습니다. 엑스박스 전용 무선 어댑터까지 있으면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는 PC에서도 무선으로 연결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으니 PC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컬러는 블랙, 화이트, 쇼크 블루, 데이 스트라이크 카모가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액은 색상 기준으로 6만원 초반대부터 7만원 중반대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랙이 가장 질리지 않는 색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패드는 금액적으로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저렴한 태블릿 제품을 사용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때 선택하면 좋은 제품이 바로 샤오미 미패드 5 혹은 미패드 5 프로 제품입니다. 중국 내수용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내수용이 아닌 글로벌 롬을 설치해야 한다면 약 3만원만 옵션으로 추가하면 미리 설치해서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1인치 2.5K 해상도를 지원하고 주사율도 120Hz를 지원합니다. CPU는 스냅드래곤 각각 860, 870을 탑재하고 있고 배터리는 8720mAh, 8600mAh가 들어있습니다. 오히려 미패드 5 프로 배터리가 더 작네요. 그래도 돌비 비전 지원하고 HDR10으로 10비트 컬러 지원 등 영상 시청용으로는 아주 제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글로벌 롬 설치 기준으로 미패드 5 40만원대 중반, 미패드 5 프로는 50만원 중반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뭔가 만지작거려야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레고 블럭 제품입니다. 가족끼리 아이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립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흥미로운 제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마인크래프트 레고 정품 제품은 아니고 레고 호환 블럭으로 출시한 블럭 제품입니다. 마인크래프트를 게임으로만 즐기다가 이렇게 실제로 조립해서 완성시키면, 개인적으로 뭔가 뿌듯할 것 같아요. 금액은 만원 중반대부터 약 3만원대까지 저렴하게 구입해서 즐길 수 있으니 가족끼리 즐길 무언가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장바구니에 일단 담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혜택들을 받으며 구입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만들기도 했죠. 새로운 결제 수단이 추가되면서 추가로 즉시 할인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을 퀵텐에서 진행합니다. 일단 원큐페이, 원큐페이로 6만원 이상 결제 시 4천원 즉시 할인, 그리고 원큐페이 12만원 이상 결제 시 8천원이 즉시 할인됩니다. 12월 14일 10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프로모션 비용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운영된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엠페이가 들어왔습니다. 네이버페이로 10만원 이상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만원이 적립이 됩니다. 12월 15일 빵시부터 시작을 했고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네이버페이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이버페이로 결제해서 혜택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 포인트 적립되는 시기는
2022년 1월 11일 네, 그때 적립되니까 혹시 미리 결제했다가 언제 적립되지? 그런 궁금증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인 프로모션이 있을 때 적절하게 이용하면 평소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Q10을 원래 평소에 이용하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직구 같은 거 무서워서 구입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Q10을 잘 활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양한 제품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